피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아하. 장난 아니에요. 뭐가 장난 아니에요? 멘트가. 뭐 또 저 멘트 말고 뭐 또 어떤 멘트가 있을까? 저것이 흔한 대화네요, 그러면? 네, 네 그냥 숨 쉬는 정도. 숨 쉬는 정도예요. 네. 왜 저 숨 쉰 거 몇 개 뭐 더 있어요? 기억나는 거? 네. 아니 뭐 저는 장윤정 씨 만나러 올 때 그 네. 설레임보다 만나고 있는 순간 헤어짐의 크기가 더 커요 그러더라고요. 야. 헤어짐의 아쉬움이 더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다고. 야. 이게 만나면서부터 야. 닭살스러운 애칭도 지으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결혼 발표하면서 갑자기 네.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그 첫 전화한 날 네네. 본인이 정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나는 하기 싫고 아. 윤정 씨 경환 씨 하자니 거리감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저를 그 달쓰기라고 부르고 달쓰기? 달쓰기 뭡니까? 달콤한 스타 자기 달쓰기 달콤한 죄송해요. 스타 자기? 네. 저를 스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분도 쓰기인데 이분도 쓰기인데 그분은 네. 축기네요 축기 축구하는 척 막, 와, 막 내렸네 우리도 금기시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그분은 저보다 꼬마다 그래서 꼬만 자기 꼬기 꼬기 야 꼬기 야 달쓰기와 꼬기 독고기 돌시니까 독고기 난 달쓰기 네, 그래요. 아름답네 아니 어떻게 애교 부리시는지 좀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제 앞에서 막 춤도 자주 추고 어머 어머 제 춤 제가 무대에서 하는 네, 춤 네, 네, 네.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뭐 이렇게 아, 엄청 해요 노래를 아주 자신 있게 완창을 해요 성악을 했어도 될 만큼 커요 이 성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든 노래 그렇게 불러요 네. 조용한 노래도 이렇게 보기 좋죠 그럼요. 진심을 담아서 부르니까 네. 그리고 뭐 아이 죄송하네요 자꾸 이거 아니 괜찮아요 뭐. 괜찮아 괜찮아 아 제가 네. 진짜 난 이런 거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근데 지금 얘기할 때 보니까 자꾸 웃음이 슬슬슬슬 새요, 나와요 새요. 자꾸 새요 넘쳐서 새요 네, 넘쳐서 새라요 콧구멍으로 나오고 귓구멍으로 다 나와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잠자기 전에는 항상 영상통화를 해야 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고 그게 제 입장에선 좀 피곤할 때도 있어요 영상통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영상통화를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해요. 네. 제가 항상 네. 꼬기라고 받아야 돼요. 꼬기? 여보세요? 그럼 전화 끊어요. 다시 해요. 꼬기라고 받으라고. 꼬기야. 꼬기 그냥 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이브레이션을 두 번 떨어줘야 돼요. 아, 꼬기 이렇게. 꼬기. 죄송해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쩜 반응이 또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그래요. 달쓰기. 달쓰기 꼬기가 밤새 달쓰기 보고 싶어서 혼났어요. 이래요. 자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보고 있어도 보고파요. 아 이쪽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야, 아이고 참. 꼬기. 네. 그 우리가 지금이나 그렇겠죠. 아니 결혼하기 전에 네. 그런 추억. 있어야죠. 사랑,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있으셨어요? 뭐요? 그러시죠. 저요? 아, 그럼요. 다 있었죠. 기억이 안 나서요, 지금. 지금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네네. 그러니까 그분 말로 그래요. 펌프 예전에. 네네네. 우물? 네, 이렇게 네. 퍼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마중물을 넣어야 네네네. 물이 나온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이거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네. 이게 이제 저 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마중물을 넣을 테니 너는 그냥 샘솟기만 하고 있으라고. 아~ 멘트가? 멘트가 아주 그냥. 야. 뭐야. 멘트가 아주 그냥. 근데 이경규 씨 원래 이런 얘기 되게 못 견뎌하는데 오늘 진짜 되게 잘 견디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사랑이 안 나빠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원래 하면 매칭 뭐 그러셨잖아요 원래. 근데 네, 이경규 씨가 저한테 네. 약간 호의적이시긴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가잖아요. 그럼 다른 게스트분들이 다 이경 막 이러세요. 다 두려워하고 막 다 부들부들 떨어 들어가기 전에 게스트들이 정말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노래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호의적으로 바뀌시더라고요. 호의적이 아니라 좋잖아요. 난 네. 저는 장윤진 씨를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해요. 이 눈가에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관상학적으로. 좋게 보시면.